내가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? 미국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데, 학군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? 어디? 다 동네 보면은 다 한국 사람들. 만인데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만인데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YSM도 있어요. 아니요, 교육열이 높으니까. 자, 그렇다면은 거기도 미국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요?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점점 줄어들어. 뭔지 알아요? 이제 거기 가외 공부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. 학원이 생겨서 거기를? 학교, 어. 한국 대치동처럼? 오케이. 변화를 시켰네.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원들에서 배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배운다는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던 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와서 운전할 때 난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면 못 가, 아무데도. 맞아요. 언젠간 여기서 적응을 해야지 카멜리온처럼 여기에 적응돼서 해야 되는 거 맞는 게 적응, 맞아.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보탤게요. 여기서 키우실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맞게끔 아이를 해주는 것도 아이가 편해요. 나 정말 창의적 교육으로 키울래? 나만 뭐 대안교육 시키울래? 이런다고 아이까지 행복해줄 수 있다는 건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. 안나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. 생각이 약간 바뀌어. 안나 약간 안나. 흔들리지 않았어요? 안나. 아니요. 그러니까. 아니요. 제가 일단 최대한 아기를 관찰할 거예요. 원하는 건 뭐지? 이거는 부모의 아기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. 그럼 안나는 우리 동희 아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? 일단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.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거 확실히 알고 그리고 다 할 거예요. 하게 할 거예요. 알베르토 이렇게. 현실 이게 현실 왜냐면 이제 사실 같네. 저는 한국 오빠 일단 결론 여기 굉장히 치열하잖아요. 엄청 치열하죠. 근데 우리 애기 그 경쟁 속에서 맨날 치면 이 자신감 있게 키우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. 분야를 하나만 있으면 잘하는 분야를 분야가 있으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. 안나 소신 있네.